충남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40%까지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때 태풍 솔릭이 북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역의 강수량은 30mm 안팎에 그쳐 이로 인해 가뭄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이미 지난 21일부터 경계 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예당 저수지의 저수율도 지난달 76.2%에서 지난 9일을 기준으로 29.3%까지 하락했고 태풍 솔릭이 상륙하기 직전인 지난 22일에는 저수율이 19.8%까지 내려간 바 있습니다.